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. 우리 저 선수들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서 선수들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 전해주고 싶고, 우리 선수들이 이 어려운 좀 힘든 시기에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연변 팬들 계속 이기지 못했는데도 똑같이 지지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하여튼 우리 팬분들, 우리 선수들 너무 고맙습니다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어제 저녁에 있었는 2023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21라운드 제남 흥주팀과의 홈 경기에서 연변 용정팀은 1대0으로 제남 흥주팀을 누르고 9경기 무승의 늪에서 헤어나왔습니다. 초반부터 두 팀은 불꽃 튀는 공방전을 펼쳤습니다. 14분경 제남팀의 중거리 슛이 골대에 맞아 나갔습니다. 25분경 연변팀이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. 이보가 아크 부근에서 공을 잡은 후 연속 상대 수비수를 제치고 때린 슛이 정확히 골문 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. 후반 시작과 함께 연변팀은 한광휘 대신 송군을 투입했습니다. 52분경 코너킥 기회에 제남팀이 헤딩을 때렸지만 동가림이 잘 잡아냈습니다. 56분경 연변팀은 왕성쾌 대신 리세빈을 투입했습니다. 70분경 리세빈이 측면부터 박스 외곽까지 파고들어 때린 슈팅이 아쉽게 빗나갔습니다. 이어 연변팀은 양경범, 김성준, 왕박호를 투입하며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. 그 뒤로 제남팀은 밀물 공세를 들이댔지만 연변팀은 투혼을 불사르며 한골 우세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. 오는 9월 13일 연변 용정팀은 원정에서 동관 관련팀과 제23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.